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증시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 2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우리 시장 안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좀 표정이 다른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시장의 전략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한투자증권 삼성 증권에 좀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압도적입니다. 신한증권 측에서는 최근 뉴욕 증시에 대해서 왕관에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간밤에 많은 증권사에서는 S&P 500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약세론자였던 마이클 윌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P 500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보다 약 2%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전의 비관론을 뒤엎고 낙관론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일단 실적이 뒤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EPS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EPS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조정을 한번 겪고 다시 한번 기업 실적에 뒷받침돼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어떨까요? 뉴욕 증시는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압도적입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2700선에서 현재 박스권을 제대로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PS가 그만큼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2024년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해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약 7%의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2025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업 실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수가 빠질 때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맞겠다라고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 측에서는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삼성증권 측에서 월요일에 이번 주 위클리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이번 주 시장은 순환매 장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5월 달 동안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순환매 장세를 보여왔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리오프닝 그리고 반도체, 방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미국의 고용과 물가, 소비 등 주요 지표 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사실 뚜렷한 악재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형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업종과 종목별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관심 종목의 폭을 넓히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추천 종목으로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을 조금 내놓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과 같은 특히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실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SK하이닉스는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뚜렷한 긍정적인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간밤에 엔비디아가 950달러 선을 넘겼고 이제 엔비디아가 1000달러 선을 넘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함께 그나마 좀 연관이 있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증권 측에서는 사실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라는 조금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요. 어제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삼성전자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이 HBM을 납품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미래에셋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를 영세 사업자를 취급하는 것을 그만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 HBM3 8단 제품의 매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컨퍼런스 콜에서까지 이야기를 한 내용이다라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기도 했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현재 과도하게 평가절하되어 있다라면서 터무니없는 계획을 공언하는 삼성전자는 영세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다소 강한 투자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잘 가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을 봤을 때는 사실상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 측에서는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용호상박이다라는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영업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더 그러한데요. 사실 자동차 부분만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 기아 영업이익이 더 좋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금융 부분, 그러니까 현대카드와 연결을 해서 자동차 쪽에 빠져나가는 파이낸스 영업이익을 제외하고는 사실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좋다라면서 기아가 현대차를 추월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5월 한 달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현대차와 기아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적인 부분에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부분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반도체 이슈도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가 우리 시장 안에서 든든하게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떠한 영향과 이슈가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 수출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동향이 공개가 되었는데 전년 대비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서 반도체가 가장 강력한 힘을 보인 상황인데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뭐 확인을 해보시면 지난 11월부터 두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5월 1일부터 20일까지 45.5%가량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었죠. 이러한 수치로 IT 전반적인 회복 기조가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이제 하반기부터 2분기부터 더 강력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수출치 증가 덕분인지 제조업 세부업종 6월 전망안에서도 좀 좋은 기록이 보였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및 통신 장비 부분에서 105.9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21개월 만에 100을 뛰어넘는 수치,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개선되었다. 이 의미는 또 2분기부터 호조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진 두 가지 수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괜찮다, 호조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보이는 가운데, 그렇다면 반도체의 힘은 어떤 부분이, 어떤 섹터에서 주도해 줄 수 있을까 살펴본다면 AI 관련된 투자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 메모리 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강력하게 보여지면서, 그리고 IT의 이제 재고 저정이 마무리 국면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적인 수요 회복 전망이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재고 조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메모리 업종의 실적도 좀 좋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흐름 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AI 반도체, AI 관련된 반도체가 힘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인지 좀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AI 관련된 곳이 좀 발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HBM 측면에서도 특히나 고부가 고용량 메모리를 탑재하는 그 부분이 더 많이 수요를 증가시킬 텐데요. 특히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HBM3 이상 노드를 채택하는 비중을 확대시킬 것이다 라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도 그렇고 NAND도 그렇고 수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그 시장 자체도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뭐 D램, NAND 관련된 부분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나 고부가 D램, 뭐 HBM 관련해서 경쟁 우위를 어떤 기업이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은데, 뭐 절대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우리 시장 안에서도 HBM 매출 점유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AI 어플리케이션이 탑재하는 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특히나 메모리 분야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도체 시장 안에서 단연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지금 일정은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 텐데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1분기에 240%가량 증가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상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때문에 지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 시장 안에서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만큼 이 M7의 방향이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쏠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22일에 공개가 될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M7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방향성도 함께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탑2 반도체 기업들 표정은 조금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반도체 DS 사업 부분에 수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이 메모리 부분이라든가 파운드리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조금 더 사활을 걸겠다라는 의지를 공개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여러 증권사에서 이 목표 주가를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2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 잡으면서 이 엔비디아 행보와 함께 이 디램 가격 폭이 SK하이닉스에 더 수혜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적이 어떻게 공개가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흐름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가 아직 실적을 발표하기 전입니다. 실적 발표까지 이러한 추이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